비시즌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 좀 해주겠니? 이제 휴가 끝나고 열심히 시즌 준비하고 있지. 휴가 동안 뭐 했는데? 그냥 여행도 가고 못 봤던 친구들도 보고 부모님도 뵙고. 여행 어디 갔다 왔어? 저번에 그 팬분들하고 거기 파타야.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누구랑? 친구랑. 누구? 아니 그거를 그냥 친구들. 내 친구들. 그냥 친구들? 알겠어? 한번 넘어가 줄게. 되게 집요한 분석 있으시네. 그치, 우리가 원래 이제 이제 새로운 형들도 그리고 많이 왔잖아. 네, 새로운 형들을 또 팀에서 보니까 어때? 되게 본받을 점도 많고, 특히 항민이 형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또 하시는 것 같고 배울 점도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항민이 형 보고 열심히 하고 있어. 처음 만나는 형들도 있나? 아, 이번에 온 사람 중에 도현이 형 그리고 준호 형이랑도 같이 운동은 안 했지. 왜 군대 때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동훈아, 정신 차려. 아, 군대도 포함이구나. 어,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사람. 항민이 형. 왜? TV로 보고 다른 팀에서 봤을 때 되게 과묵하고 막 되게 스윗하고 막 그럴 것 같았는데. 얘기해도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너 말은 지금 항민이 형한테는 스윗함도 없고 과묵함도 없다는 거지? 아니지, 그건 아닌데 그냥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 KB에 오면서 팬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있었잖아. 인기가 좀 더 생긴 것 같아, 개인적으로? 생긴 것 같아, 그래도. 월클이야, 월클 정도는. 아니, 파타야 갔을 때 태국에서 막 난리가 나셨던데. 월드클래스네. 큰일 나, 이런 얘기 하지 마. 애들이 부러워하지 않았어? 모르겠어, 부러워하는 건지 안 부러워하는 건지. 그냥 뭐, 네, 그럼 우리 이제부터 뭘 잘해야지. 그럼 우리 이제부터 월드스타 정동군으로 부를게. 아, 그래. 작년에는 군대에서 복귀해가지고 많이 꾸밀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시즌 더 신경 쓰고 싶으신 건 없으신지, 월드스타신데. 아, 외모적으로? 어. 눈썹 문신을 한번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 근데 그게 좀 관리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주변에 눈썹 문신한 남자 선수들이 있나 보지? 어, 많아. 어, 그래? 그래, 지금 생눈썹 한번 보여줘. 아니, 되게 괜찮은데? 아닌가? 아주 다들 가까이로 몰려오시네, 갑자기. KB로 옮기고 나서 너 새로운 별명 또 생긴 거 알지? 영고동. 아, 영원히 고통받는 동근이? 어. 어떻게 생각해, 그거? 괜찮은데? 한참 어린 동생들이 막 괴롭힐 때가 많아 보이던데 괜찮은 거야? 어머, 카메라 앞이니까 또 맞아주기도 하고 해야. 카메라 앞이니까 맞아. 봐주는 거야? 카메라 끄면 끝나는 거지. 아니, 애들이 그렇게 꼰대라고 그러던데. 아니야. 아니, 애들이 나를 꼰대라고 부른 이유는 내가 또 편하고 내가 장난을 좀 많이 쳐, 후배들한테. 그래서 그냥 애들이 그냥 막 장난치고, 와, 뭐 꼰대네. 뭐 꼰대. 너 괴롭히는데 1등이 정우야? 어, 정우. 정우한테 한마디 해. 정우야, 까불지 마라. 맞아, 혼난다. 네가 정우처럼 까불면 받아주는 형 있어? 있지, 삼성화재, 손태훈. 거의 정우 수준으로 까불어? 아, 정우는 게임 안 되지. 아니, 그럼 너는 손태훈한테 그렇게 까불면서 왜 김정우는 너한테 까불면 까불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나도 아무 말 안 하잖아. 나중에 손태훈 입장도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 아니야, 듣는 거 나을 것 같아. 이번 시즌에 산체스 오잖아. 산체스에 대한 기대를 품은 마음으로 산체스 3인시험 받게 할게. 산 갑자기? 어, 산 산체스야. 체 최고가 되자. 스 나. 모르겠어. 아, 이거 힘든데? 그러면 정동근으로 하나 해. 정 정동근 동 동근아 동. 동 다시 해, 동. 나 할 게 없어. 다음 시즌에 이제 엄청 활약한 경기가 있으면 정동 기사가 날 거 아니야. 그 기사 제목을 너가 지금 상상해가지고 먼저 쓰는 거야. 그냥 뭐 정동근 마지막 퍼즐 한 조각 맞추다. 오, 괜찮은 거 같아. 어때? 어때? 괜찮은 거 같아. 팬들한테 반말로 하는 거야? 어, 팬, 팬, 팬아? 뭐라 팬들아? 예, 팬들아 이래? 별들아 해, 별들아. 별들아, 그 아련하게 뭔지 알지? 안녕, 별들아. 어떡해. 작년 시즌에는 좀 아쉽게 이제 마무리가 돼서
나 또한 좀 아쉬운데 올 시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잘하는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계속 끝까지 응원해주고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할게. 고마워. 안녕.